난 유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영상 YG5표로 유교표 영상입니다. 유교표는 전문 카페에 있고 전문 다운로드 하시는데 거기서 전문 등업을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알아서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유교표 영상 찍을까 하는데요. 아이고, 말하기가 맨날 힘드네요. 일단 오늘 찍을 때는 초량댁입니다. 이 남자다움이 아주 넘쳐난다는 그 초량댁입니다. 이 초량기신왕, 그레이트맨, 매그너스. 랭크 12 몬스터로서 이제 소환 조건은 이제 그냥 여기는 비드마법으로 소환시키긴 합니다만, 이 강력한 몬스터로 상대방을 피드 제압시키는 카드인데요, 덱인데요. 일단 덱 같은 경우는 보시면 모르겠지만, 메지션즈 서클이 들어가 있고, 메지디드디. 그리고 여기 유령 토끼도 들어가고, 명추도 들어가고, 여기는 별 희한한 카드들 다 들어갔습니다. 별 그렇게 희한한 카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일단 레드레이어가 여기 전사죠. 레벨 5 전사죠. 얘는 이제 바보스죠. 레벨 4의 마법사정인데 공격은 1600.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지션 서클이랑 이제 콤보가 되고, 여기는 마장전사들의 그레고디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공격력 2000 이하의 전사적 또는 마법사정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레드레이어랑 그린레이어의 콤보도 되고, 이 카드는 드래곤녹스랑도 아주 콤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쩌는 거는 여기는 이제 블루레이어의 사이키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킹크탭도 집으면서 여기는 유령토끼까지 콤보를 하는 이 아주 신기한 맛을 보여주면서, 게다가 트윈 트위스트에서 세 장을 집었는데, 이게 그때는 패해서 버려지면 효과를 또 발동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은 콤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했어. 말하고 싶은 건 아주 다 말했어. 한번 더 튕겼는데, 오히려 그 튕긴 이득이었군요. 뭐지? 제가, 뭐 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아까 돌릴 때는 아주 개판을 돌려가지고, 아까 좀 되게 여러분 답답한 게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시작한 게 낫습니다. 오, 이것은! 맹수가 번호하군요. 하여튼 한번 상관이 없습니다. 명추를 발동시켰거든요. 왜 10을 지정시키네요? 아닙니다. 그린레이어 효과를 발동시키면 아주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카드 굳이 지금 발동시키지 않을게요. 왜냐면 똑같은 속성 몬스터는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그너 킬러를 이제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죠. 이 카드 효과를 발동시키면 패한 장을 버리는 것으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는 이제 에어로봇 그러니까 속성이 맞는 몬스터를 이제 초량 몬스터를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에어로봇을 특수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엔드 쳐버리고요. 여기는 초량 규정 액시즌 몬스터를 세 장을 부르는 것으로 초량 신기왕 그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콤보 중 하나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유령 토끼라고 합니다. 저기 만약 이걸 때린다면, 니가 그걸 하겠다고. 난 그걸 뒤집어 버리겠어. 모든 체인에 닿을 수 있다. 인간성 기사. 인간성 기사 그게 왜 나오지? 아르판. 엄청나. 얘가 비소스. 초량 신기왕이지. 이 아르판 같은 게 소환시켰을 때 PD의 같은, 이제 초량이가 같은 레벨을 발동시킬 수 있네. 같은 레벨로 만들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링이 굳이 안 맞는 대로 그 3장씩 사용해서 집은 이유가 바로 이 아르판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판이 한 장만 PD에 존재할 때는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동했는데, 이 카드 릴리스 하면서 3장을 랜덤으로 그리고 그중 몬스터를 특수화시킬 수가 있어요. 레이어. 블루레이. 어차피 3장이구나. 제발. 안 돼, 블루레이어야. 그린레이어야. 이런 쓸데없는 것들. 하지만 이 규정은 이제 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뭐였죠? 까먹었네요, 제가. 세 장을 되돌린다. 아, 좋은 카드죠. 이거는 이제 그린레이어 같은 경우는, 묘지에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냥 다시 덱을 되돌리고요. 쌓여봤자 의미가 없는 카드입니다. 쌓여봤자 아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덱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말하기 힘들어. 레드레이어는 굳이 이제 돌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아르판 같은 경우는 돌려야 합니다. 아르판은 이제 묘지에 있을 때 전혀 쓸모가 없어져요. 왼손으로 레드레이어는 저 콤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때 여기 소환시킬 몬스터를 아주 잘 골라야 합니다. 일단은 레드레이어가 소환시켰을 때 그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아주 잘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환시킬 몬스터는 여기는 그린레이어가 아닌 블루레이어입니다. 아니 잠깐만, 잘못 소환시켰잖아. 아, 괜찮아, 상관없어.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속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는 에어로호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이크를 버리는 것으로 이번에 풍속성을 가져옵니다. 근데 딜피즈 소환시키는 게 깜빡했어. 괜찮아.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어. 공격력 짱짱 밀고 가. 야, 그럼 스위피즈 이걸 때리고 이걸 때렸어야지. 아, 괜찮아. 1600만 줘도 돼. 이 기술력 확신을 가지면 되거든. 안 써, 이거. 대단한 거지. 스위피즈 안 바꾸면 이렇게 속성이 가야 될 줄이야.
깨졌습니다. 이 카드 유지 보여줬을 때 대신 덱에서 카드를 세 장을 이제 덱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드 레이어를 한번 다시 되돌립니다. 오, 데미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카드일까요? 오, 드래곤 룩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활동시키는 거 잘했어요. 안돼! 나의 모든 계획이 이 BK의 한순간에 무너진다. 명출이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 눈이 약간 불안한데? 마블 왜 이렇게 많이 남으니? 오! 말씀의 세정 수립 표시! 효과를 파괴되면 차라리 전투로 파괴되겠어! 드루! 나! 아까 반해. 짐! 깨졌습니다. 초반에 제가 맨 뭐 평소에 몇 번이나 집니까? 더럽게 많이 집니다. 이 고작 한번 진 걸로 여기 패배를 선언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한번 졌잖아. 매치 승리입니다. 매치 승리로 가야 돼요. 명출이 세 여러 번 발동. 어쩜 이런 콤보가. 감동. 대단해. 내가 이런 콤보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제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조각의 효과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이기도 한데. 오, 맥라이어를 소환시켰어요. 아주 좋은 발전입니다. 폐 한 장을 버리고 초량 개수. 폐 한 장을 버리고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어쩜 사기적인 카드가. 긴테포를 소환시킬걸. 그린 레이어. 아, 긴테포를 소환시킬걸요.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긴테포를 소환시키면 여기는 딱 이렇게 콤보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신 덱에서 페란. 아, 저러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린 레이어는 일단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긴테포를 버릴게요. 이렇게 말해도 아주 강력한 픽입니다. 수입 표지를 소환시켜! 제발 수입 표지를 소환시켜! 아니야, 무슨 카드도 나올 때 봐야 돼. 나 저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오, 이것은 승리의 예감. 참 예감이 땡기는 날이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감이 땡기는 날은 뭔 날이야, 대체? 일단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현상에선. 오! 오! 강력한 진화를 한다. 와우, 표지가 지금 몇 개야? 이게 뭐야? 오, 잠시만. 잠깐만, 한트 한번 상대 메인 페이지에 엑시드 제거 발동할 수 있다. 잠깐만, 네 종류의 초량 카드 이해 효과를 받지 않는다. 상대는 드로우의 방법으로 카드를 패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몇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 정확히 여섯 장이에요! 정확히 여섯 장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가보죠? 괜찮아요. 오, 불균형이 무려 4800입니다 지금. 이 뭐 발동시킬 게 너무 많군요. 잠깐만, 공룡이 딸리는 거 깜빡했어. 물 버렸다 잘 버렸다 할까요? 그래, 이걸 버리자. 아, 소그 효과 좀 발동시킬까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를 발동하는 이제 1, 2 효과는 이제 한테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선식이 만들고 엔드를 칠게요. 괜찮아요. 내 종류가 돼요. 내 종류가 돼요. 생각해보니 내 종류가 돼요.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패턴 왜 써 지금? 누가 왜 쓰는 거지? 동시 파괴! 잠만! 세상에 똑같은 효과야! 똑같은 효과야! 둘 다 소환시키고 있어! 제발 저거 스위프션 좀 소환시켜! 나 왜 저 스위피션 소환을 안 하는가? 대체 왜? Why? 긴급 텔레포트 블루레이어. 블루레이어 효과를 발동 못하는군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변신이다. 진짜 남자답을 보여주자. 다시 소환되거라! 초량신기왕 그레이트 매그너스! 효과를 발동! 소재는 없앤다! 블루레이어! 효과를 발동! 내가 발동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카드 다시 덱을 되돌리기 위해서야! 이거 뭘 되돌려야 돼? 이거군! 좋아, 아주 좋아! 뭔가 느낌이 필 좋아! 아주 필이 좋아! 이걸 때리면 내가 괜히 이길 것 같아! 이겼어! 오, 정말 남자다면 철철 넘치는 덱이군요. 마지막 매치입니다. 매치 승리를 해야죠. 인생은 매치 승리입니다. 배는 지대로 망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아르판이 굳이 매스매티션인데 굳이 도발할 필요 없고 매스매티션을 발동시키면 내 목소리 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근데 뭘 이제 버렸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잠시만요.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면 그린 레이어를 버리면 이게 효과가 약간 좀 이제 현 상황에서 안 좋고 이게 이제 자신 덱에서 이제 일단 패해서 초량 하나 버리고 발동시키는 거라 그럼 블루 레이어를 버리지 뭐. 블루 레이어도 쓸모가 없는데. 뭐지? 뭐지? 지금 뭔 일이 있었죠?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마법사적인 공격 선수야? 상대방이 특수한 시기에 발동할 수 있다. 아, 특수한 시기면 재소환할 때 발동시킬 수 있음? 어머나 그러네. 저기 두 장이야! 트윈 트위스터다 이건! 트윈 트위스터! 내 시즌 몬스터, 내 펜듈럼 몬스터를 버리겠어. 좋아, 그린 레이어! 효과 발동! 아르판! 특수 소환! 지금의 아르판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카드! 아니, 덱에서 초량을 소환시키겠어!
지금의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니야. 에, 뭔 소리야. 좋아, 레드레이어. 블루레이어 레드레이어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제가 소환시킨 몬스는 이 아르판 같은 효과가 무효되면 굳이 소환시킬 필요가 없고 레드레이어를 소환시킨.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블루레이어랑 여기는 이제 아르판을 이제 다시 대우 대우입니다. 쟤는 돌아갔다 계속 돌아가거든요. 배로 가지고 그릴레이어 가져옵니다. 좋아요. 매지션 서클이랑 콤보를 할 수 있어요. 레드레이어를 공격! 그린레이어를 공격! 이 순간! 매지션스 서클! 덱에서 그린레이어를 특수 소환! 어때? 상대방은 마법카드 마법사적 유전자지 않군요. 아주 좋아요. 내가 이럴려고 고발력을 집어든 덱이야. 이거 듣는 상대 피드이자 뒷면수의 피셜 만져 아주 강력한 카드. 에어로버스를 특수 소환! 엔! 제가 이걸 왜 집어넣겠습니까? 모든 콤보를 사기 위해서. 뒤집어지거라, 닌겐. 닌겐의 카드야, 뒤집어지거라. 니는 효과가 뭐니? 어, 버리고 효과가 더 싶은 거야. 안 돼, 잠깐만, 버리면 안 되잖아. 아, 괜찮아. 명출이야, 더 좋아. 명출이 메이득이야. 오? 오, 사군. 아니야. 어. 드래고디우스군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흡수비 표정은 무려 공격력이... 이걸 때리고 눈지부지로 됩니다. 그럼 이제 덱에서 가져오겠죠? 괜찮아요. 저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스위치 히터를 파괴시킵니다. 그대로 그 상태로 스위치는 또 공격. 그리고 상대는 이제 패배를 선언해야 돼요. 내가 이겼거든! 역시 콤보했습니다. 오우. 이거 예상외로 하드캐리 잘 잡았어요? 이 블루레이어로 그린레이어로 패로 이제 묘지로가는 후라 그 패로 되는 거 다 되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 매지션 서클 쓰려고 해가지고 결국엔 썼어 내가. 세상에. 마법사적이 고작 4개밖에 없는데 결국엔 썼어. 이 그린레이어 이거 4축이어가지고 4축덱을 한번 돌려볼까 했는데 진짜 성공해버렸네. 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뭔데 그죠? 이 초량대를 돌려봤는데요. 뭔가 돌리면서 정말 남자다운 냄새가 나긴 나거든요. 물론 이 덱이 약간 좀 인성대를 집어넣겠습니다. 무려 통고가 3장 했다가 트윈 트위스트가 3장. 뭐 긴테포 넣어가지고 유령 토끼를 이렇게 콤보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알려드렸기 때문에 4월 금지를 이제 긴테포나 이제 통고나 뭐 이런 거 다 제재 먹죠? 제가 여기다 이 덱에다가 여기다가 라바라바라 치는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 오시지금지로 바꾸면 되는 것을. 이 라바라바라 체인이 4월 금지 금지더군요. 안돼, 모든 덱이 다 망했어. 모든 덱이 다 라바라바라 체인을 돌아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 때 지금 고통받아서 지금 유형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냥 결국엔 계속 하도록 하게 됐고요. 팔체 때문에 그만둘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발음 너무 맑고 있네요. 아, 맞다. 멍키보드도 금지더라고요. 이 초량 덱을 이제 추천받아서 돌려게 됐는데 아주 이제 강력한 덱이었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네, 나중에 한번, 네, 기회가 되면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생기세도 되게 뭐 예뻐가지고, 이뻐. 네, 저는 이제 영상 마칠게요. 이거 마장려서 집어넣은 게 하드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공격, 이거 배트페이지 계속 맞고, 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파괴시켰을 때 약간 좀 이제 애매해지게 되고, 이게 파괴시키면 얘랑 막 나오고 있고, 이거 펜들 지정하면 이제 펜들을 소환시킬 때도 아주 좋고.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카드야. 어쨌든 빨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치 한 마리 넘기군요. 그럼 끝!